제주 해녀는 2015년 국가 주요 어업유산 1호로 지정되었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등재, 2017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계 주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명실상부한 사관왕이 달성하여 제주의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주 해녀 인구는 과거 1970년에 1만 4천여 명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도 기준 2,839명으로 3,000명이 명대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 신규 해녀 인원은 23명에 반해서 고령 해녀는 238명으로 급격히 은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10년 후에 제주의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규 해녀 양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촌계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신규 해녀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스풀 해녀학교와 법한 해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졸업생들이 어촌계 가입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해녀가 어촌계 가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협 출자금 및 어촌계 가입비를 대폭 완화하고 가입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촌계 전공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3년도 제주도 어가실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해녀소득은 746만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에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계주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규 해녀가 어촌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주가 가능하도록 신규 해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녀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신 신규 해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하게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해녀 어촌계 진입 장벽 해결 방안으로는 어촌계 가입비 지원 그리고 신규 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부 지역에 해녀 학교 추가 설립 등 신규 해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신규 해녀가 상생할 수 있는 1:1 멘토링제를 운영해 나가고 신규 해녀 가입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걸고 물질을 해야 된다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 저는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물질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물질 자체를 통한 소득의 증진보다는 해녀 문화 사업 자체로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더욱더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산 어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녀 공연 물질 시연 시간을 정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잡아올린 식재료를 판매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실제 북촌 어촌계 해녀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사르자까지 가서 진행했던 해녀 공연은 세계인들로부터 환영과 찬사를 받기에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해녀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